Hello everyone! Welcome to 알아두면 바로 쓰는 패턴 영단어 class. I'm your teacher, Katie. How are you guys today? Feeling good? Good for you. Last time, we learned about many different places in the house. 저번 시간에는 집 안, 밖의 공간들에 대해서 배웠었죠. And we asked about where you are. For example, if my mom calls me, Where are you, Katie? Then I would answer, Mom, I'm in the bathroom. Or I'm in the living room. You remember? I hope you do. Well, today we're going to learn more words and expressions with me. Are you ready? Then let's go. 여러분은 과일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과일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3인격 시보에 하루도 빠짐없이 과일을 먹고 있답니다. 과일들 중에서 보기만 해도 달콤한 과즙이 터져나오는 딸기를 가장 좋아하는데 와,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이네요. 아침에 일어나 챙겨 먹는 사과는 보약이래요. 여러분도 꼭 챙겨 먹어요. 더운 여름 날씨에는 수박만한 게 없죠. 시원하고 달콤한 커다란 수박. 화채로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도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엄청 좋아한답니다. 또 새콤달콤한 파인애플은 어떻구요? 여러분,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먹어보아요. 더 달콤해져서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아, 여러분, 바나나 우유 좋아해요? 집에서 흰 우유에 바나나랑 얼음 몇 조각 넣고 믹서기에 돌려주면 맛있는 바나나 우유가 만들어진답니다. 한 입 먹으면 바나나의 달콤함에 기분까지 좋아지니까 집에 바나나가 있다면 꼭 만들어서 먹어보아요. 아니면 키위는 어때요? 비타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키위. 주스로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물이랑 키위랑 얼음이랑 믹서기에 돌려서 먹어봐요. 한 입 먹고 반할걸요? 생각만 해도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와우, 상큼한 과일들 너무나 맛있겠네요. Do you like fruits? What kind of fruits do you like?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the name of fruits. 오늘은 과일들의 이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Are you interested? Then let's start right away.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네요. 어떤 열매일까요? 맛있는 사과네요. 사과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apple이라고 해요. 많이들 들어봤죠? Apple. Repeat after me. 선생님 따라해 볼게요. Apple. Apple. 아삭아삭한 사과는 영어로? Apple.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네요. 아하, 바로 바나나 껍질이네요. 여러분, 길을 걸을 때 바나나가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잘못해서 밟으면 휙 하고 넘어져서 아야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바나나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hat's right. Banana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Banana. Banana. 여러분, 이 노란색 껍질이 뭐라고요? Banana. 와우! 이번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네요. 예쁜 빨간색의 씨가 콕콕콕 박혀있는 저 과일의 이름은요? That's right! 바로 딸기예요. 딸기는 영어로 뭘까요? Strawberry라고 합니다. Repeat after me. Strawberry. Strawberry. 딸기는 영어로 뭐라고요?
strawberry. What color is it? 어떤 색깔이죠? It's green. 초록색이네요. 자, 초록색의 과일 이름은 뭘까요? That's right. Kiwi. Kiwi. Repeat after me. 선생님 따라해 볼게요. Kiwi. Co다랗고 동그란 수박이 있네요.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 수박을 영어로 watermelon이라고 해요. 선생님, 따라해 볼까요? Watermelon. Watermelon. 무더운 여름날 먹는 시원한 수박은 영어로 뭐라고요? Watermelon. 이 노란색 과일은 무엇일까요? That's right. 바로 파인애플이에요. 달콤한 파인애플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Pineapple. 다시, 파인애플은 영어로 pineapple. Pineapple. Repeat after me. 선생님 따라해 볼게요. Pineapple. 자, 이제 단어를 열심히 배웠으니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외워볼 차례예요. Are you guys ready? Let's go! 자, 오늘 배운 단어들 복습해 볼게요. 사과는 apple, apple, apple. 바나나는 banana, banana, banana. 딸기는 strawberry, strawberry, strawberry. 키위는 kiwi, kiwi, kiwi. 수박은 watermelon, watermelon, watermelon. 파인애플은 pineapple, pineapple, pineapple. Now it's your turn. 사과는 바나나는 딸기는 키위는 수박은 파인애플은 Excellent! 사과는 apple, apple, apple. 바나나는 banana, banana, banana. 딸기는 strawberry, strawberry, strawberry. 키위는 kiwi, kiwi, kiwi. 수박은 watermelon, watermelon, watermelon. 파인애플은 pineapple, pineapple, pineapple. Now it's your turn. 사과는 바나나는 딸기는 키위는 수박은 파인애플은 Excellent! 여러분, 오늘은 맛있는 과일 이름을 배워봤어요.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돌아요. 그쵸? 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과일을 알아보았는데 너는 딸기를 좋아하는데 너는 어떤 과일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땐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세요? 는 What do you like? 라고 말하면 돼요. 선생님 따라 말해볼까요?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Good job! 자, 그럼 오늘 배운 과일 이름을 이용해서 나는 과일을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그쵸? 먼저 나는 를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은 I like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으로 문장 같이 만들어 볼게요. 와우, 여러분, 여기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있네요. 사과는 영어로? 맞아요, apple이었죠. 자, 그럼 what do you like? 당신은 어떤 걸 좋아하죠?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I like 로 대답하면 되는데 여기에 apple를 붙여서 I like apples.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말해 볼게요. What do you like? I like ap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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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it's yellow. 이 노란색 과일은 뭐죠? That's right, banana. 그럼 나는 바나나를 좋아해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죠? That's right. I like bananas. Repeat after me. 같이 연습해봐요. What do you like? I like bana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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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딸기가 보이네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 맛있는 딸기는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That's right, strawberry. 그럼 선생님, 저는 딸기가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I like strawberries 라고 답하면 돼요. 다시 한번 What do you like? I like strawber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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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달콤한 이 과일 이름이 뭐였죠? That's right, it's kiwi. 저는 키위를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 I like kiwis. 여러분이 질문해 볼까요? What do you like? 대답은 I like kiwis. What do you like? I like kiwis. What do you like? I like kiwis. What do you like? I like kiwis. 여름하면 생각나는 수박. 시원한 수박은 영어로 뭐였죠? 아하, watermelon이었죠. 그럼 선생님이 먼저 물어볼게요. 대답해 주세요. What do you like? I like watermelons. What do you like? I like watermelons. Very good. What do you like? I like watermelons. What do you like? I like watermelons. 여러분, 파인애플 좋아하나요? What do you like? 좋아한다면 I like pineapples. 같이 따라해 볼게요. What do you like? I like pineap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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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오늘 배운 단어들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나 연습해 봐야겠죠? 제가 과일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과일인지 영어로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네, 맞아요. 딸기예요. 그럼 정답은
Strawberry. Good job. And what is it? That's right. It's kiwi. 키위네요. 그럼 정답을 한번 써볼까요? Kiwi. Kiwi. What's this? 수박이죠. 수박은 영어로 watermelon이었어요. 그럼 정답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That's right. Watermelon. You guys are really good.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과일들의 이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때요? 너무너무 재밌었죠?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한다고 했었죠? What do you like? 였죠? 그럼 대답은 선생님은 딸기를 좋아하니까 I like strawberries.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어때요? 굉장히 쉽죠? 이렇게 배운 오늘의 단어, 문장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복습하기에요. 알겠죠? Don't forget to review.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everyone.